안녕하세요. 피터 일상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이네요. 자, 이렇게 첫 장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담아 봅니다. 진짜 어제 그제 멍우리가 지는 듯 했는데, 그래서 한 일주일 걸릴 줄 알았는데 확 폈어요, 벌써. 자, 이렇게 이제 펴 오르고,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멍우리들 다 졌어. 자, 그래서 이렇게 담아 놓고.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아름다운 뭐 사랑 이런 게 이제 이 장미의 꽃말인가 본데, 특히 이제 붉은색 장미는 이제 열정이라고 또 별도의 꽃말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열정, 뭐 장미 보통 뭐 열정 그러죠. 이렇게 이제 붉은색으로 아름다우니까 이제 그러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발견해서 이제 발견의 기쁨 차원에서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요번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중랑천으로 이제 가볼 날인데, 요 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네요. 꽤큰 벌들도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향기는 뭐 아직 뭐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18일부터 이제 중랑천에서 이제 장미 축제하죠. 이제 거기 갈 건데, 거기 가기 전에 이렇게 벌써 진짜 일주일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고, 뭐 예비고사식으로 한번 보고, 이제 주말에 가서 또 잔뜩 보려고 합니다. 거기 가서는 진짜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아주 장미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처음 피는 장미. 자, 어떻게 봐야 이쁜지 하여간 뭐 장미가 이렇게 몽우리져서 펴오르니까, 그죠? 장미가 피기 시작했다. 거의 뭐 어제 오늘 막 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미 한번 보면서, 자, 이러 보면 또 볼만하지 않나 해서 장미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향동 쪽이네. 향동 쪽에. 자, 그래서 이제 담장에 이렇게 이제 피기 시작하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담아놓고 보는 겁니다. 아이고, 예쁘죠? 그래서 이제 꽃이 지니까, 이팝나무 꽃이 지고, 아카시아 나무 꽃이 질 때쯤 또 이렇게 장미가 이제 아름답게 피니까, 이렇게 담고 보고 하는 겁니다. 자, 또뭐 장미도 그렇겠지만, 이제 또곧 지겠지만, 그래도 빨리 지니까 또 이렇게 봐놔야죠,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담장 끝에까지만 뭐 거의 뭐그 꽃이 그 꽃일 순 있는데, 그래도 이 5월에는 장미 뭐꽃 장미도 뭐 이제 꽃 중에 왕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이제 굉장히 뽕나무 잎도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네. 뽕나무 잎 이파리 맛있게 생겼네. 그래서요, 이렇게 장미꽃 보면서, 자, 이제 멍우리들 다 피면 진짜로 예쁠 것 같아요, 그죠? 자, 멍우리들이 아직 이제 터지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다 터지고 나면 얼마나 예쁠까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놓고, 그러니까 5월 13일에 이렇게 이제 장미가 폈다, 뭐 이거죠. 그만큼 보고, 자, 여기까지 이제, 여기는 이제 장미 덩굴이 이렇게 크지 않나요? 그렇지만 처음 보는 의미로 이렇게 담아놓고, 또 이제 아까식으로 다음 또, 자, 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장미가 펴 있어서 그냥 한번 슬쩍 봅니다. 자, 이만큼만 보면 이제, 자, 저기까지 가죠, 뭐. 장미 한 송이, 뭐. 그런 노래도 있죠. 자, 아, 여기가 이제 많이 폈네. 여기가 예쁘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썸네일 잡을 장미꽃도 보고, 어디가 더 예쁜가. 이렇게 보면서, 자, 요만큼만 이제 잡아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만큼만, 진짜로 요만큼만 보겠습니다. 피터의 일상에 피터였습니다.